네, 오늘 편지는요, 모 은미님이 보내주신 편지였습니다. 아, 29살이구나. 누나네. 아, 친구 혜진님께 쓰셨는데, 에이, 뭐 29이면 아직 어리죠. 어른들 들으시면, 에이그! 아직 또 멀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조태미 씨가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 우울해지긴 하지만, 그 또한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잔잔한데 감동이 가득한 편지네요. 친구분 멋지세요. 소솔잎 씨가 보내주셨고요. 그래요. 예, 아직 시작이고 우리 은미 씨도 얼렁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꿈에도 도전했으면 좋겠네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 슈키라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주신 모 은미 님께요. 에이, 왜 이래 오늘 에이. 안할 거야. 편지 주신 모 은민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오늘 또 간만에 라이브를 했더니 목이 많이 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아, 김희진 씨가 회사에서 오랜만에 슈키라 몰래 듣는데 너무 웃겨서 웃는 거 참느라 완전 힘들었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무 오랜만에 많이 웃고 이렇게 힐링 카페가 시끌벅적한데 또 감동도 있고 이런 느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또 이런 자리 마련할 테니까 여러분들 귀 쫑긋 세워주시고요. 아,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끝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내일을 약속드릴게요. 키스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